먼저 98주년을 3.1절 국립만세 운동 기념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올해도 반복적으로 또다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98년 전 우리 한민족에게 3.1 독립만세 운동을 허락하시고 일제 치욕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오늘의 역사가 있기까지 숱한 역사는 많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을미사변, 을사초약, 정솔국치, 3.1 독립만세운동, 광복에 이어진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아멘. 오늘날 국권 수복의 함성이었고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아멘. 그것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 바쳐 희생하신 애국 선열들의 3.1 독립만세 운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렸고 아멘.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사랑의 평화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뜻깊은 3.1 독립만세 98주년을 맞이하여 세계기도운동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3.1절 독립만세 기념 한민족 통일 기도 세계기도대 성회에 오늘 귀하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정일웅 총장님 또한 오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우리 김영진 장관님 또한 이선구 사랑의 쌀 나눔 이사장님 김양주 총장님 또한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박종철 대표회장님 한 분 한 분 다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토록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함께하고 세계기도운동 총연합회가 주최한 자리에 만세 기념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과 8300만 한민족 여러분, 98년 동안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의 고통하고 시름하는 인류의 분단의 마지막 국가로서 민족의 아픔의 상처가 너무 깊고 중하여 지금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애국심으로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세계기도운동 총연합회가 함께 결의와 함께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신세계 질서에서 남북 문제는 물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인 공로할 테러로 김정남 사망으로 인해 불안전한 남북 관계가 김정은의 악독한 테러로 인하여 더욱더 예측할 수 없는 긴장으로 치닫고 있기에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을 더 이상 더욱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계 열광의 패권주의자들에게 그 어떠한 빌미나 기회를 엿보게 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무장한 중국 동북 공정과 인류 평화의 주적 전범자 국제 영토 사기꾼 일제는 인류의 역사 앞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일제의 독도 영유권 침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8300만 한민족과 세계는 중국과 일제의 통할보다 작은 양심의 소국을 규탄하고 오만 방자한 운동과 역사 왜곡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제의 전범자들은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깊은 반성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임금 착취, 정신대성 착취, 사할린 등에 거주하는 700만 제외 동포 등 강제징용 6월 반환 원폭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저들이 죄를 참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0만 성도와 8300만 한민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하신 내 기빈 여러분, 오늘 세계 기도운동 총연합회는 건전한 기독교 세계운동 단체이며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세계 각국의 초찬 기도회를 통하여 국가적 교류와 사회와 문화적 선교를 바탕으로 각종 기도회를 행사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특별히 대한민국 조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뜻깊은 3.1절 한민족 통일 세계 기도 성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1,200만 성도와 8,300만 한민족이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통일을 염원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더욱더 많은 성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